자, 2021년도, 자, 2021년도 성남외고 1-1 기출문제입니다. 성남외고 1-1 기말고사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일직선으로 뻗은 해안선 A 지점에 구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0도로 기울어져 있고요. 82가 떨어져 있는데 등대가 있대요. 이때 등대와 배 사이의 최단 거리를 알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이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A라는 지점을 0,0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 이 등대라는 녀석이 8,2라는 지점에 등대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배라는 놈은 30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이 30도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지? 기울기. 그래서 탄젠트 30도가 뭐라고 나왔었어요? 3분의 루트 3이라고 나왔었다고. 다른 식으로 그냥 루트 3분의 1이라고도 나타내봐도 돼. 그리고 이게 기울기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그럼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고 0,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니까 우리는 y는 루트 3분의 1 x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양쪽에 루트 3을 곱해서 루트 4 y는 x입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는 등대와 이 배 항로 사이의 최단 거리는 정지거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 주려면 x- 루트 4 y는 0과 8,2 사이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2분의 8-2 루트 3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약분을 해서 4-3이라고 그 해서 1번이라고 답이 나오면 될 거예요. 간단하죠. 다음 7번 문제도 한번 같이 봅시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를 보면요. 2차함수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와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OA와 OB가 서로 수직한다 라고 나왔어요. 이때 a, b의 x의 좌표를 각각 a, b라고 한다면 이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하시면 생각보다 쉬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을 거고요. 여기가 0,0이에요. 그리고 여기 y는 2x라는 데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때 여기에 생기는 이 교점들을 a와 b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생각을 해봐봐. y는 2x 위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거야. 2차함수 위에 있는 것도 맞지만 2차함수 위에 있는 것도 맞지만 y는 2x 위에 있는 것도 있는 거란 말이야. 즉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가 2a, y 좌표가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2b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어주면 a, b가 서로 직각입니다 라고 나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면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플러스 n이라고 나와야 되는군요. 자, x의 좌표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얘를 a, 2차함수 위에 있으니까 2분의 1 a제곱 b, 2분의 1 b제곱이라고도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미지수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n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a, b만 나오게 2차함수 위에 있는 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2차함수 위에 있는 이 점으로 생각을 하면 얘는 기울기가 뭐라고 나와요?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 b제곱 사이의 기울기는 2분의 1b라고 나오죠. 그리고 얘네들이 수직하니까 수직하면 어떤 성질이 있었다? 그래,
2분의 마이너스 1이었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a와 2분의 1b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즉 a, b는 3이다 라고 하나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점은 뭘로 찾는 거였어? 열림표에서 찾는 거라고 했었지, 교점은? 그래서 요 y는 2분의 1x 제곱이라는 친구랑 y는 2x 플러스 n이라는 애를 열립을 해주면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은 0의 두 근이 우리 a와 b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거라고요. 교점의 x의 좌표는 곧 방정식의 해입니다, 열립 방정식의 해입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a 더하기 b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분의 합 4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4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라고. 따라서 얘네 둘만 가지고 있으면 완전제곱식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었으니까요. 4, 4, 16 마이너스 8은 8입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없네요. 뭐지? 왜 답이 없어? 다 맞게 풀었는데. 5A, 5B가 서로 수직해. 마이너스 4AB가 마이너스 1이야. AB는 4야. 그리고 A 더하기 B는 4야. 4, 4, 16이야. 16에 8을 뺐어. 8이야. 맞는데. 뭐지? 아, 계산이 틀렸군요. 이게 플러스네요. 얘가 a에서 0을 빼고요. 2분의 1 a 제곱에서 0을 빼니까 플러스 2분의 1 a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서 여기가 플러스 8이라 24가 나오네요. 24가 나오네요. 자, 24가 나오니까 답이 뭡니까?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돼요. 자, 다음 8번 문제로 갑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를 우리가 쭉 한번 예쁘게 그려봅시다. 자, 8번 문제를 그려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y는 2분의 1x라는 녀석이 2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이때 y축과의 교점을 a라고 합시다. 그래서 0,1이라는 a라는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3이라는 애를 그어줍니다. 이렇게 쭉 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이라는 애를 들어주고 그때의 두 직선의 교점을 c라고 하고 x축과의 교점을 b라고 합시다. 그럼 b는 2,0이에요 라고 나와야 되겠죠? 여기다 2를 넣어야 0이 나올 테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y축 위에 한정 d에 대하여 a, b, d의 넓이가 A, B, C의 넓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생각보다는 쉬워요. 왜냐면 자, A, B, C라는 애랑 이 어딘가에 있는 0,A라는 점을 봤을 때 0,A라는 점을 봤을 때 둘의 뭐가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은 거죠. 얘를 밑변이라고 고정을 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자고. 밑변이 같을 때 넓이는 누가 결정을 해요? 밑변이 일정하면 넓이는 누가 결정해? 높이에 비례한다고. 높이에 비례해요. 그러면 넓이가 같다는 건 높이가 같다 다르다? 같다. 즉 얘는 높이가 같다는 걸 의미하고, 자, 높이가 같다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평행선이 떠올라야 돼. 평행선이. 즉, 이 AC와 평행하면서 C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을 거고, 그때 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부를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AB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요. 그리고 이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과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교점을 구해주면 x는 1, y는 2분의 3이라고 c의 점의 좌표가 구해집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c의 좌표가 1,2분의 3이었으니 기울기 여기 생각을 해봐봐봐. 이게 쭉 그어보면 여기 가로 길이가 1일 때 y가 뭐라고 나와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나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 몇이어야 돼? 손으로 구해. 눈으로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아저씨들. 올라갔으니까 A는 뭐라고 나와요? 2라고 나와야 돼서 답이 2번입니다. 라고 구해지는 겁니다. 쉽죠? 자, 다음 12번으로 가봅시다. 12번. 11번이 먼저네요. 11번으로 먼저 갑시다. 11번. 자, 직사각형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직사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AB고요. AB는 2라는 길이를 갖고 BC라는 애는 4라는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직사각형 ABCD에서 A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합시다. 자, AC를 쭉 그어서 AC를 3대 1로 내분을 했대요. 여기를 그래서 P예요. 여기가 3이면 여기가 1로 내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분 BP라는 애를 4대 1로 외분을 하면 Q라는 애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BP가 4대 1이니까 얘를 이렇게 그었을 때 뭐 여기가 요렇게가 4고 요렇게가 1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Q라고 이렇게 일단 잡아봅시다. 라고 했을 때 선분 B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은 또 R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장선이 추가가 돼서 여기가 R이라고 나와서 여기가 4가 돼야 2대 1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그랬을 때 BRQ, BRQ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는 쉽네요. 생각보다는 쉽네요. 자, 왜 생각보다 쉬운가?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주면요. 이렇게 조그만한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이 됩니다. 몇 대 몇 닮음이죠? 1대 4죠.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4고 여기 자리가 1이니까 이 높이가 몇으로 나와? 1. 오, 1이야. 2분의 1이라고 나오죠? 네, 2분의 1이라고 나오고요. 아까 방금 Q가 4대 1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 있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몇 대 애변? 3대 4. 3대 4가 되죠. 따라서 여기 높이를 x라고 한다면 4분의 1대 x가 3대 4라고 나온다고요. 즉 내항과 외항의 곱을 통해 x는 3분의 1이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겠지. 이해가니? 그럼 끝났죠? 3분의 1이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 논과 밑변의 길이가 몇이야? 8이잖아. 즉 우리가 알고 싶은 삼각형 B, R, Q라는 녀석은 BRQ 알고 싶은 거 맞죠? 3분의 1, 얘가 높입니다. 밑변 8,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4입니다. 라는 답이 나왔으면 되죠. 그림만 잘 그리면 돼요, 그림만. 야, 이 정도 그림은 그려야지. 이 정도 그림은 그려야지.
자, 다음 12번. 얘가 11번이었고요. 자, 좌표 평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좌표 평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얘가 원점이 5입니다. 그리고 이때 무게중심이 8,6이고요. B와 OA 사이의 거리는 B와 OA 사이의 거리는 3 루트 10이라고 합니다. OB의 기울기가 OA보다 큽니다. 여기가 A이고요. 여기가 B네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때 OA와 정비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려준 녀석이 3 루트 10이래. 자, 그랬을 때 OA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무게중심은 8,6이에요. 무게중심 G는 8,6이에요. 라고 나왔네요. 와, 이거 뭐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 야, 일단 무게중심하면 뭐가 떠올라요? 야, 무게중심하면 딱 떠오르는 거 2대1. 2대1, 그래. 2대1이랑 또? 자, 떠오르는 거 일단 해보면 중선을 먼저 그었을 때 얘네들이 2대1이라는 거야. 그치? 야, 그럼 생각해줘. 이만큼 가는 동안 X가 8이 됐고 Y가 6이 됐죠? 그럼 1만큼 가는 동안 X는 몇만큼 증가해야 돼요? 4만큼 증가해야 돼서 여기가 12, 그리고 Y는 몇만큼 증가해야 돼요? Y는? 3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여기가 일단 9라는 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응? 그래서 예를 들어 A의 좌표를 A, B라고 잡아준다면 A, B라고 잡아준다면 우리가 B의 좌표를 뭐라고 잡아줄 수 있냐면 얘네들이 더해서 24가 나와야 되니 중점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24-A라고 하나 잡을 수가 있게 되고요. 둘이 Y 좌표끼리 더해서 9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18이 나와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18-B라고 일단 B의 좌표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더해서 24, 얘네들이 더해서 18, 2로 나누니까 12,9를 만들 수 있다. 혹은 0,0이라는 애랑 더하면 24하고 3을 나눠서 8, 0,0이랑 B 18-8을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6 해서 무게중심에서 좌표를 잡아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잡아봤어요. 해보니까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봤을 때 OA의 기울기 뭐라고 할 수 있어? 1/A분의 B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 상태로만 보면요. 따라서 OA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분의 DX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DX-AY는 0입니다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24-A, 18-B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3루트 10입니다 라고 봅시다. 그렇게 봐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분에 B에다가 얘를 넣어서 24B-AB가 나오고요. 얘와 얘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18a 플러스 ab의 절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몇 가지 이해가니? 이렇게 나오게 되면 AAB, AB가 일단 소고가 될 거고 소고가 되겠지? 소고가 될 거고 요 녀석이 지금 3루트 10이에요 라고 나오게 되겠어요. 자, 요 녀석이 3루트 10이에요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양쪽을 한번 보면 얘가 절대값 24b 마이너스 18a의 절대값은 3루트 10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라고도 나오고 그러면 33 나눠주면 마이너스 6a 8b 또 가능하겠죠? 똑같게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하면요 88에 64 b제곱 마이너스 68에 48 96 ab 플러스 66에 30 6a제곱은 10a제곱 더하기 10b제곱이라고 나와서 54b제곱 마이너스 96ab 플러스 26a제곱은 0입니다. 2로 나눠주면요. 27b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8ab 플러스 13a제곱은 0이네요. 그럼 여기 13a와 a를 써보고 3b와 9b를 써주면 이렇게 곱하면 되겠다. 곱해주면 얘네가 둘 다 마이너스 39에 9니까 48 나오네. 그래서 3b-a와 9b-13a는 0이 되고요. 3b가 a던가 9b가 13a라고 나옵니다. 자, 이때 그 아래에 있는 조건을 보면 기울기가 OA의 기울기가 OB의 기울기보다 작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즉 양쪽을 보면 A분의 B라는 애를 한번 생각을 했을 때 A분의 B라는 애를 양쪽을 보면 A분의 B라는 애를 봤을 때 이 경우는 A분의 B가 3분의 1이라고 나와요. A분의 B가 3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 경우는 A분의 B가 뭐라고 나와? 9분의 13이라고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둘 중에 뭘까요? 3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9분의 13을 하게 되면 OB의 기울기가 더 작아집니다. 반대로 OB의 기울기가 더 작아져요. 왜 그러냐면 표정이 왜? 라는 표정인데 OB의 기울기는 24 빼기 A 기분의 18 마이너스 B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게 OB의 기울기야. 그리고 얘의 기울기는 A분의 B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어. 근데 얘가 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양쪽에 A를 곱해요.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여기가 18 A 마이너스 A B고요. 양쪽에 A를 곱하면 24B-AB가 돼서 AB, 소거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A라는 녀석은 뭐라고 나와죠? 6이랑 나눌 거니까 3분의 4B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A라는 애가 3분의 4B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예를 보면 이게 같다는 거는 A 대 B가 9대 13이라는 거거든? A가 B보다 작잖아. A가 B보다 커야 되는데 A가 B보다 작다고 나오잖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답으로 나오게 돼요. 어렵네. 근데 이걸 서술형으로 했으면 애들이 이거 못한다고 다 감정당했겠다. 객관식이라 다행이네. 정훈 이해가니?
자, 다음 16번 문제 봅시다. 16번 문제. 자, 마지막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를 보면 원이 있고요. 이 원의 접하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접선이 L과 L'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했을 때 원과의 접선을 아, 이구나. 자, 오케이. 자, 원이 일단 하나 그려주고 얘가 2,2라는 점이 있고 뭐 대충 L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 L이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접점을 T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원점이 여기 있을 건데 원점이 여기 있을 건데 원점에서 얘한테 내린 수선의 발을 만들어주면 이 수선의 발을 P라고 부르겠다 라고 나온 거예요. 이때 우리가 PT의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거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생각보다 졸라 쉬워. 야 생각보다 졸라 쉬워. 왜 졸라 쉬우냐면 잘 봐봐.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 기울기 몇이야? 1이지. 그러면 얘가 완만하고 얘가 더 빠르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보다 여기가 그림을 내가 조금 못 그려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어야 돼. 사실 2,2 이렇게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어야 돼. 높이 차이가 생긴다고 어쩔 수 없이 얘보다 얘가 더 빠르게 진단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봐.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1만큼 나온 거지. 여기서 역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줘 직각으로. 그럼 여기가 1만큼 나왔겠지. 뭐 요거 직사각형 나오지. 우리 여기 길이를 x라고 알고 싶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도 x야. 여기는 2루트 2야. 우리 노사이 길이만 알면 x가 바로 나오는 거죠? pt를 알고 싶은 건 상태니까. 여기까지 이해가니? 좋아요. 그럼 이제 쉽게 알려줄게요.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우리 l이라는 직선을 y는 2분의 1x 플러스 n이라고 잡아주고요. 그리고 양쪽에다 2를 곱해주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n이 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장까지 나오면 원의 중심이 2,2였으니까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이제 루트 5분의 뭐가 나온 거냐면 2-4 플러스 n의 절대값이고 이게 1입니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반지름 만큼 차이가 날 거니까요. 이게 1이라고 나오게 됐고요. 따라서 우리는 n-2의 절대값이 루트 5고 그러면 n은 2 뿔마 루트 5라고 나오는데 지금 그 두 개가 나오는 이유가 위에 있는 거 아래 있는 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내가 그림을 위에 있는 걸로 그려놨죠? 그러니까 n을 2 플러스 루트 5라고 잡고 해봅시다. 그림은요 위에서 잡아서 그렸든 밑에서 잡아서 그렸든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픽스를 해놨으니 다시 한번 0,0 사이의 거리로 점진거를 다시 한번 써줍니다. 0과 0,0으로 써주면 루트 5분의 절대값 n이라고 나오면서 2 플러스 루트 5라고 나오게 되고요. 얘가 루트 5분의 2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1이었잖아요. 그러면 요 짧은, 여기 짧은 요 부분이 루트 5분의 2 플러스 1이구나, 루트 5분의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1이 여기 있었고 얘가 여기에 있었으면 되겠지.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x 제곱 더하기 5분의 4는 8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x 제곱은 5분의 36이에요. x는 5분의 6 루트 5입니다. 라고 해서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도시 이해가 됩니까? 생각보다 안 어렵죠?
네, 이 정도면 차근차근 풀어서 차근차근 답이 나오는 수준이죠. 자,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남외고는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자, 방금 나눠드린, 수업자료를 한번 같이 펴봅시다. 6-8 수업자료. 한번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문항들 모아놓은 거고요. 오늘 요거 설명이, 개념 설명이랑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수업 개념을 좀,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5-4가 우리에게 차함수에 관한 이야기를